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서울과 KT가 후원하는 KPG 투어 위너스 챔피언십 진행의 김철민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여러분을 명승부의 현장으로 함께 안내해드릴 두 분의 해설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성훈 해설과 김동준 해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위너스 챔피언십 어느덧 이 3주차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데, 지난주, 저희가 각 선수에게 주어진 경기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난주에 경기 결과랄까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이긴 선수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예, 지난주 경기에서는 조용호 선수, 최인규 선수, 박신영 선수, 그 다음에 이윤열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A조, B조, 각조 선두와 전적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전적과 순위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A조 지금 1위, 이윤열 선수입니다. 2승 0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2위와 공동 2위네요. 장진남 선수와 최인규 선수가 1승 1패씩 기록하고 있고요. 예. 공동 4위 임성춘 선수와 홍진호 선수가 각각 1패씩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B조는 지금 공동 1위 임요한 선수와 박신영 선수가 각각 1승씩을 거둔 상태고요. 공동 3위 조용호 선수와 김현진 선수가 각각 1승 1패씩. 아, 5위 박정석 선수가 지금 현재 2패로 진출이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네요. 네. 박정석 선수가 A조와 B조 통틀어서 지금 성적이 가장 안 좋은 상태인데 네. 글쎄요, 오늘 박정석 선수가 경기를 펼칩니다. 네. 사실상 오늘 경기를 해서 만약에 패한다면은 탈락 확정이죠. 그렇죠. 네. 거의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A조와 B조의 지금 성적을 보면은 네. A조 같은 경우는 선두와 후미 그룹이 나뉘고 있는 듯한 양상이 보여요. 이윤열 선수가 2승으로 단독 치고 나가고 있고 네. 잘하면은 후미 그룹이 공동으로 지금 순위가 갈 가능성이 높아졌죠? 네, A조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고요. 또 그다음에 B조 같은 경우는 임현 선수 1승, 박시영 선수 1승, 그다음에 조용호 선수, 김현진 선수 1승 1패, 박정석 선수 0승 2패 조금 아쉬운 그런 성적이 되겠고. 예. 참 뭐 지난주 경기 잠깐만 더 소개를 해 드리자면은 지난주 경기 재밌는 경기들이 많았죠. 특히 3경기, 4경기가 참 재밌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3경기는 김현진 선수, 조용호 선수를 이겼던 치즈러시를 딱 했었는데 박신영 선수가 그거 딱 막아내고 발업저걸링으로 승리를 거뒀고 그다음에 이윤열 선수가 플레인즈 투일에서 저구 유저들을 고민하게 만들만한 그런 색다른 전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있을 테란데 저구전, 그러니까 플레인즈 투일 데저트 버전에서 있을 테란데 저구전 양상에 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 이게 또 궁금하고요. 예. 그런 건 B조는 선두 그룹에서 동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렇죠. 역시 위너스 챔피언십이라 그런지 정말 백중세입니다. 네. 네. 자, 오늘의 경기는 어떤 경기가 준비되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이윤열 선수와 최인규 선수가 테란데 테란전을 싸우는 맵에서 갖게 되고요. 예. 두 번째 경기 맵은 박정석 선수와 박신영 선수가 짐네이너스 메모리 정글판에서 갖게 됩니다. 예. 세 번째 경기는 홍진호 선수와 임성춘 선수가 블레이드스톰 버전 1.5에서 프로토스 대 저그전을 치르게 되겠고요. 네 번째 경기는 임요한 선수와 김현진 선수가 또 테란데 테란전을 블레이드스톰 버전 1.5 이 맵에서 펼치게 되겠네요.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위너스의 위너스가 되기 위한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곳이 또 하나 있는데 이번에 색다르게 저희가 우승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바로 지금 이게 검게 보이는데 저게 황금색 그 골든 마우스가 주어지게 됩니다. 옆에 이 네모로 보이는 게 이제 지문 인식 장치고 골든 마우스가 선수에게 1등한 선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아. 네.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금 마우스인데. 그렇죠. 보관 가치가, 소장할 가치가 충분히 있고 예. 참 저걸로 게임하기는 정말 아깝다 싶을 정도로 예. 네. 금도금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방송인들에게는 골든 마우스 저 마우스가 아니라 마우스. 예. 이걸 타는 것이 굉장히 큰 소망인데, 프로게이머들에게는 이 황금 큐대만큼, 골든 마우스를 타는 것이 또 소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경기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께 알려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가는 KPGA 투어가 되기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경기들이 한 경기 한 경기 놓칠 만한 경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저희가 보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매주 펼쳐지는 경기 중에서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이 장면이 명장면인 것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뽑아주시면은 맞으면 내가 뽑은 명장면이 되겠죠. 내가 뽑은 명장면을 여러분께 선정해 주시면은 그 중에서 세 분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K-TEC에서 제공하는 프로게이머 광마우스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 프로게이머 광마우스를 쓰는 선수가 현재
예. 예. 홍진호 선수, 김현진 선수, 전태규 선수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예. 이 K-Tech에서 나온 마우스들이 이제 기존에 아, 여러분들한테 참 인기가 있었던 마우스들을 전부 다 이제 벤치마킹이라고 그러죠. 예. 예, 장점만을 뽑아서 만든 마우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는데도 편하다고 그럽니다. 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뽑은 명장면, 여러분께서 지금 위너스 챔피언십을 보시면서 아, 이 장면은 정말 명장면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장면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MBC 게임 홈페이지 www.mbcgame.co.kr로 들어오셔서 시청자 게시판이 아니고요. 스타크래프트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곳에 내가 뽑은 명장면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매주 세 분씩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K-Tech 프로게이머 광마우스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라는 선수는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훈열 선수와 최인규 선수가 되겠는데 이훈열 선수로서는 오늘 경기를 네, 지금 보이군요. 이훈열 선수가 오늘 경기를 이기면 3승 0패 사실상 이 위너스 챔피언십에서 플레이오프라고 할 수 있는 그곳으로 직행을 하는 거죠. 거의 확정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윤열 선수 저 선수의 기세가 언제 끝날지. 예. 그러게요. 이윤열 선수 2승 0패. 그리고 최인규 선수는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순간 최인규 선수로서도 또 이 중요한 순간인 것이 만약에 패한다면은 1승 2패 어려워지죠. 그렇죠. A조와 B조에서 2등까지 한 선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두 선수가 맞붙을 전장은 사우론이 되겠습니다. 그림 만나보죠. 자, 이 사우론이라는 맵에서 이 테란 대 테란전은 오늘 첫 번째 있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예. 아, 같은 종족끼리의 어떤 그 싸움은 첫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지금 11시에 그 스타팅 포인트와 입구. 그 다음에 앞마당 확장 기지가 보여지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마주보고 있는 한시 쪽입니다. 한시 쪽 스타팅 포인트에서의 예, 나오는 입구와 그 다음에 예, 앞마당 확장 기지의 모습입니다. 예. 자, 일단 이 스타팅별로, 각 스타팅별로 이렇게 저희가 화면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 스타팅 포인트에서 만약에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되고 예, 스타팅 포인트가 아, 만들어지게 되면은 예, 이 맵에서 어떤 전략들이 과연 사용될 수 있는가, 예, 어떤 점을 주안점으로 봐야 될까, 이 점을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앞마당 언덕과 센터 입구의 존재라는 얘기는 저 지역에서 교전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이것은 센터 지역의 12시와 6시, 9시와 3시에 지금, 예, 센터 지역의 확장 기지를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이 언덕을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기에서 교전이 많이 일어나고, 이것이 전략적으로 사용될 만한 언덕이기 때문에, 이 길목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첫 번째로 지금 이 가로방향에서 위쪽으로 돌아가는 길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담장 위에서의 싸움이 아주 치열한 맵이 바로 사우론이 되겠죠. 네. 상하 짧은 공중거리 앞마당.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센터 지역이고 그다음에 세로 방향일 때 지상 쪽으로는 약간 좀 돌아갑니다만은 예, 공중상으로는 굉장히 가깝다는 거 예, 그대로 잘 보여드렸고요. 네, 사우론은 맵의 특징을 저희가 좀 이렇게 역동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 사우론에서 있었던 경기를 또 여러분께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경기가 바로 1월 23일에 있었던 위너스 챔피언십 개막전 네. 네, 이훈열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경기인데 네. 아, 물론 이 저그와 테란의 경기보다는 양상을 잡을 수 있죠. 네. 야, 한기 내려서 그렇죠. 지금 아까 맵 화면으로 충분히 보셨지만 어떤 전략적 요충지랄까요? 그렇죠. 어느 지역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지 확실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런 식으로 언덕이 앞마당 멀티 지역에 바짝 붙어있기 때문에 이윤열 선수 저런 식의 드랍시 플레이 정말 지형을 이용해서 참 잘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공중 유닛을 왔다 갔다 하기 쉬운데 반해 저글링들은 무조건 육로로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또 수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또 어려움이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죠. 예. 예. 참 이때 그 이윤열 선수의 대부대 운영이 참 돋보였던 경기고 홍진호 선수는 이날 경기를 패했기 때문에 0승 1패를 기록하고 오늘의 3경기를 임성춘 선수와 7을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선수가 모두 준비가 된 모양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이윤열 선수와 최인규 선수의 경기를 함께 지켜보시죠. 네, 이윤열 선수 이 세 번 연속 3연패 우승의 역사를 쓰고 만약에 위너스 챔피언십까지 가져간다면 이거는 정말 당분간 깨지기 어렵지 않을까. 정복이죠, 정복. 예. 정복이란 말. 자, 이윤열 선수 과연 정복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근데 최인규 선수도 갈 길이 바쁩니다. 최인규 선수 같은 경우는
배윤열 선수와의 그 전적상에서도 약간 좀 밀리는 그 형태고, 그 다음에 1승 1패라는, 1패를 가지고 있다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상대가 이윤열이든 어떤 선수든 무조건 이겨서, 이겨놓고 봐야 되는 그런 상태가 지금 최인규 선수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인규 선수도 물론 잘합니다만, 극강의 이윤열 선수를 맞아서 과연 어떤 경기를 펼칠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차전 4호론에서 펼칩니다. 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가로로 4호론에서 배치가 됐고요. 지금 보시는 한시 쪽의 진영이 흰색 계란 최인규 선수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네, 최인규 선수 1승 1패. 오늘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 입장. 자, 이윤열 선수는 마음이 좀 한가롭습니다. 이번에 이기면 거의 직행. 이윤열 선수의 어떤 장점이라면 정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매 경기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네. 패배를 곱씹으면서 자신의 단점이 무엇인지, 이번 경기의 패배로 인해 자신이 배울 점이 무엇인지 늘 연구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2차 리그, 3차 리그, 4차 리그 모두 정복한 그런 대업을 이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자 스타팅 포인트가 1시와 11시 결정됐어요. 네, 여기가 최인규 선수의 진영이고 네. 여기가 이윤열 선수의 진영입니다. 네. 예, 가는 길은 이쪽으로 나와서 위로 돌아가는 길이 한 갈래가 있고요. 첫 번째 길입니다. 네. 그다음에 센터 쪽으로 이제 경유해서 그러는 갈이 그런 길이 있는데 네. 일단은 이 센터 쪽으로 경유하는 길 자체를 등한시할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 이쪽이나 혹은 이쪽에서 팩토리를 지어서 이 위로 몰래 올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탱크 포격을 예. 예, 생각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고요. 예, 드랍십이 이용되는 경로가 이쪽에서 만약에 스타포트를 숨겨짚고 예, 이쪽에서 드랍십을 생산한 다음에 탱크 생산해서 이 위로 나르게 된다면은 네. 여기를 만약에 또 신경을 안 쓰고 있다면은 본진 커맨드 센터 쪽에다가 타격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는 공중상의 거리가 굉장히 좀 가깝고 그다음에 센터를 경유해서 돌아가는 길 두 번째 길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길이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 이런 지점 정도는 계속적으로 좀 정찰을 해줘야 되는 그런 한 가지 숙제가 있는 맵이라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맵 상단에서 난리가 나겠군요. 예. 예. 일단은 지금 가로 지역, 한시 지역과 11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육로는 대부분 다 언덕 지역이 좀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위치 그런 예.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드랍십의 활용이 어느 위치보다도 더 많이 예, 활용이 중요성이 강조될 그런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흰색 테란 최인규 선수, 파란색 테란 이윤열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윤열 선수는 이제 최근에 그 4대 천왕전에서 네. 예, 이묘한 선수를 상대로 로스트 템플에서 정말 엄청난 테란 대 테란전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예, 테란 대 테란전 이렇게 정말 역동적이고 재밌을 수 있구나. 이런 그 모습을 잘 네. 증명을 해준 그런 선수이기도 하고요. 네. 역사에 남을 만한 테란 대 테란전을 펼쳐줬죠. 네. 아크라이트4의 딜레이를 이용한 공격. 진짜 그거는 정말 예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윤열 선수의 SB, 최인규 선수의 진영으로 들어와 있고요. 최인규 선수의 SB는 지금 현재 이윤열 선수의 진영 쪽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입구 쪽에 이윤열 선수의 머리 하나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테란 대 테란이니만큼 뭐 팩토리 이후에 테크트리를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전략을 좀 더 예측할 수가 있겠는데 네. 일단은 뭐 머리는 그냥 정찰원 SCV를 사냥할 수 있을 만큼만 딱 생산을 하고 바로 뛰어서 상대방 기지로 정찰을 보내는 모습이죠. 예. 자 오늘 최인규 선수가 감기가 걸렸다고 합니다. 네. 정신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올라오는데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기는 있던데 예. 예 그런 그 사실 뭐 감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경기를 또 패배하게 된다면 정말 또 예, 심리적으로 굉장히 조금 서로 자신한테 막 예, 실망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예, 답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몸의 상태가 안 좋으면 평소 때 안 하던 실수를 자주 하게 되죠. 그것이 정말 네. 프로게이머들 경기에서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이윤열 선수 입장으로서 사실상 여유가 좀 있어요. 네. 그런데 최인규 선수는? 여러모로 이윤열 선수가 어떤 면에서든 뒤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최인규 선수와 그러니까 상대 정적상에서도 조금 앞서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컨디션이라든가 심리적 네. 상태에서 여러 면에서 앞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뭐 4호론에서 또 이윤열 선수는 상대 정적
다른 종족이긴 합니다만 패배한 적이 없어요. 예. 자, 이윤열 선수는 모든 팩토리에 머신샵이 달려있고요. 달리고 있는 중이고 하나는. 그리고 최인규 선수는 하나가 없어요. 네, 지금 이윤열 선수의 상태를 봐서는 조금 벌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이런 생각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지금 최인규 선수가 벌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보이고요. 예, 네. 팩토리 둘 다 애드온을 단 것은 예, 이윤열 선수는 이후에 탱크도 투팩토리에서 충분히 해내겠다라는 의도로 머신샵이 달려 있습니다만 돌아가지는 않고 있는 이윤열 선수. 머신샵 하나에서 돌아가고 있었던 그 최인규 선수의 본진 진영을 봤을 때는 아이고 스파이더바인을 개발하겠다는 의도겠죠? 야,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계약한 학교도 있는데 네, 특히나 여성 팬들이 엄청 많아요. 예, 네. 우리를 응원하러 오신 분들은 지금 벌처의 스피드업이 딱 끝났거든요. 예. 자, 일단 이윤열 선수 입구 쪽으로 달려가보는 최인규 선수의 벌처! 굉장히 공격적 나오고 있는 이윤열 선수입니다. 일단은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아직 뭐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확실한 벌처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상성상으로 예 아직 이윤열 선수가 조금은 좀 앞서간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서로 대력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윤열 선수는 머신샵 두 개 다 붙어있는 거 확인하고 최인규 선수도 머신샵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베이 이윤열 선수의 본진입니다. 이윤열 선수 파란색 이윤열 선수가 엔지니어링 베이를 지금 올리는 타이밍 그리고 대럭스로 딱 봤으니까 벌처 많이 생산을 하고 탱크는 조금 자기보다 생산이 늦더라 네. 이런 판단이 들면은 SCV 대동에서 기라나 선택해서 바로 조이러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인규 선수 한마당 가져가기 시도합니다. 네. 최인규 선수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것은 스타포트가 어디 있었죠? 이거 이윤열 선수의 레이스인데요. 위쪽에 네. 자, 또 깜짝 레이스가 하나 등장해서 최인규 선수의 저 레이스 한 개 지금 최인규 선수는 심기가 불편해요. 그렇죠. 탱크하는데 파괴당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안마당 멀티 지역을 가져가는 타이밍을 이윤열 선수에게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네. 저 SCV 사냥당하는 것도 시간 문제거든요. 탱크 잡힐 뻔했습니다만 수리를 해주고 있고요. 커맨드 센터를 건설하고 있다. 일단은 이윤열 선수는 확실히 지금 가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덕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타포트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골리앗을 뽑게 된 최인규 선수. 최인규 선수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그 상대방의 탱크 체제를 확인했을 이제 벌처는 어느 정도 상대방의 그 이동 경로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서 그치고 저런 식으로 조이기를 들어올 타이밍이 딱 나온다 싶으면 벌처는 빈집털이를 들어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자, SCV와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가로 방향에서 벌처 선택에 벌처를 선택한 최인규 선수의 선택은 그닥 예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자, SCV 넷과 탱크 넷이 옵니다만 스파이더마인이 중간에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자, 웬만한 수의 탱크가 모이게 된다면 지금 다가옵니다. 스파이더마인 쪽으로 인류 선수의 탱크. 벌처 탱크가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은요. 벌처의 마인이 예 어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아크라이트4로 잡을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벌처가 또 빈집터리를 들어갔는데요. 막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못 들어가고요. 스파이더마인의 효용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 최인규 선수. 최인규 선수는 방어를 좀 더 확실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거 진짜 허무하게 여기서 타격 많이 입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최인규 선수 정말 좋은 타이밍에 이윤열 선수가 전진을 합니다. 그리고 올라갈 수가 없죠. 나오는 조이는 타이밍 그 다음에 탱크가 자신의 본진을 방어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입구를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탱크를 미리 이렇게 찍어놓고 그것이 다 나올 때쯤 돼서 아마 출발을 딱 했었던 걸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윤열 선수는 확장을 하고 최인규 선수는 확장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경기가 되니까 지금 최인규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심리적으로 답답한 상태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인규 선수가 12시 지역의 스파이더마인을 저렇게 대규모로 매설한 것은 좀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을 그런 상황이네요. 일단은 저렇게 12시 지역을 경유할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거든요. 일단 적당히 센터를 경유하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정석적인 이동 경로일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파악을 했더라면 12시 지역에 있는 스파이더마인은 모두 센터 지역으로 좀 집중을 시켰겠죠. 그렇게 됐으면 이윤열 선수가 저렇게 쉽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네. 나오지가 못했을 거고요. 자, 이번 일을 계기로 최인규 선수는 몇 박자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레이스 한 기로서 계속 지금 확장 하면서 날아다니는 그 지금
베럭스까지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김동준 해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쪽으로 돌아가는 길은 위쪽으로 말 그대로 좀 돌아가는 길입니다. 센터로 경유해서 가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이윤열 선수가 탱크라는 한 종류의 유닛만 가지고 예 타이밍 좋게 공격을 할 거면 그 타이밍을 생각해서 가장 최단 거리를 선택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단 거리 쪽, 그러니까 센터를 경유하는 길 쪽에다가 오히려 마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예, 매설을 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그렇죠. 조여봤으니까 커맨드 센터죠. 예. 여기저기. 그리고 공격 선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최인규 선수는 당장 앞마당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 병력을 없애야 되고. 아, 몰래 멀티예요. 네. 차라리 네 레이스가 뭐 곧 발견이 된다고 한다면 탱크 뭐 한두 개 가서 바로 파괴할 수 있을 만큼의 확장 기지가 되는데 4부드 셋! 자 이것도 이제 레이스를 집중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 이윤열 선수는 일단 조여놨기 때문에 이 싸우려는 랩 자체가 좀 언덕지역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야. 기동성이 뛰어난 레이스를 이용하겠다 그런 생각인 것이죠. 자 드랍십 최인규 선수의 드랍십은 SCB를 나르기 위해서 일단 생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레이스가 대규모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렇게 조여놓고 있는 탱크 그러니까 탱크 밭을 예, 탱크 라인을 뚫기 위해서는 드랍시브를 활용을 해서 그 탱크 위에다가 유닛을 내려놓는 선택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예, 그런 그 유닛을 내려놓는 선택을 하게 될 거면 차라리 그 최인규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드랍시브를 생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드랍시브를 요격할 겸 스타포드 넷! 예상치 못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스타포드 레이스를 어느 정도 예측을 만약에 최인규 선수가 한다고 하더라도 스타포드 넷이라는 거는 예측을 못합니다. 거기다가 클라킹까지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정말 이윤열 선수 아 무섭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정말 소름 끼치게 지금 그 최인규 선수의 뭐 확장 타이밍도 뺏었고 그 이후에 그 전략도 최인규 선수가 전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양으로 몰아붙이는 데다가 그 종류가 또 레이스예요. 예. 자, 스타포트 하나가 있는 최인규 선수 스타포트 넷, 이윤열 선수 모두 스타포트에서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레이스 현재 5대 생산되어 있는 상태. 조여놓고 나면은 공격할 것은 드랍십밖에 없다. 조여놓고 나면은 그러니까 드랍십을 유도해놓고 드랍십 잡기 위한 레이스 이만큼 뽑고 그 드랍십 딱 잡은 다음에 그냥 예, 본진으로서 그 탱크와 함께 그 조이기 라인 뚫으면서 들어가면은 그냥 예, 경기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도 최인규 선수 이 5시 앞마당 멀티 지역이 성공했어요. 예. 사실 앞마당 멀티 지역은 저런 식으로 조이기를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정말 5시 앞마당 멀티 지역을 가져간 건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네. 자 이윤열 선수의 추가 병력 탱크가 지상군이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파이던 자 12시 쪽으로 지나가는데 이거 야 참 어떻게 알아 예. 하나 정도를 순간적으로 예. 딱 그 포격을 하는 모습이 잠깐 나왔었거든요. 예. 이동하다가 스파이더맨이 하나 딱 튀어나온 것에 피해를 예. 전혀 입지 않고 아 이 지역에 많겠구나 그리고 스캔을 딱 뿌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코앞에까지 조여들어오고 있는 최인규 선수의 병력 앞에까지 레이스가 한 올 기덕했습니다. 드랍십! 자, 이거죠! 순식간에 요격! 자, 이거예요. 드랍십. 탱크 많으면은 드랍십으로 그냥 위쪽에다 올려놓는 선택하기 마련인데 해라 이겁니다. 그냥 레이스 닷으로 뚫지 않습니까? 와, 탱크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윤열 선수 전력상으로 완벽한 승리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최인규 선수 본진 위로 병력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멀티 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자, 진지선언! 최인규 선수! 진지선언! 최인규 선수 1승 2패! 이윤열 선수 3승 0패를 기록하면서 말하자면 위너스 챔피언십에서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 거의 짓는 순간입니다. 네, 이번 경기 완전한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이윤열 선수가 한 발 앞서갔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이윤열 선수가 일단 선택했던 것은 초반에 우리 탱크 체제 그러면서 몰래 스타포트를 지어서 레이스 한 기로 상대방의 체제를 정찰하는 거였고 네. 최인규 선수는 일단 벌처로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고 시작하겠다 이런 의도였는데 뭐 최인규 선수 초반에 벌처러시가 탱크에게 막힌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네. 이후까지 분명히 최인규 선수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스파이더마인의 매설 위치, 12시 지역에 매설할 게 아니라 센터를 경유하는 그 러시로의 매설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었죠. 예. 만약 그 지역에 스파이더마인이 대규모로 매설되어 있었더라면
그 이윤열 선수의 그 전진 타이밍도 한번 막을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스파이더바인의 피해를 어느 정도 입은 탱크는 분명히 최인규 선수가 한 타임 늦게 생산된 탱크로 막아낼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거기서 이미 승부는 갈려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윤열 선수 체제 변환, 그리고 멀티 타이밍, 그리고 본능적으로 감으로 느끼는 정말 전진을 해야 할 그런 타이밍의 어떤 결단력은 정말 현존하는 테란 유저 중 최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자, 최인규 선수의 입장이 이제 1승 2패가 됐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4경기 중에서 단 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되고, 예. 다른 선수가 동률이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지금 없겠네요, 사실상. 그렇죠. 그렇죠. 네, 최인규 선수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그 진출 희망. 가능성, 예. 그 희망은 바로 그런 시나리오에 기대는 수밖에는 없고, 예. 지금 이윤열 선수는 3승이기 때문에 이제는 확정된 상태에서 나머지 한 경기는 정말 마음 편안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그런 상태가 됐고, 참 이윤열 선수, 예,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그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전략을 가지고, 예, 이 사우론이라는 맵에서 무패를 자랑하는 것 자체, 예,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윤열 선수 지금까지 저희 KPG 투어가 진행되면서 보면은 보통 다 이 플레이오프 가서 이렇게 팔짱 끼고 기다렸죠. 네, 그렇죠. 이번에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여러분께서는 스포츠 서울과 KT에게 후원하는 KPG 투어 유너스 챔피언십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KPGA 투어 위너스 챔피언십 3주차 경기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1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이윤열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3승 0패를 기록하게 됐고요. 최인규 선수 1승 2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저희 MBC 게임에는 여러분을 즐겁게 해줄 만한 스타크래프트 경기가 여러 가지가 이제 펼쳐집니다. 여러분께 또 예고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3 개몽사배 KPGA 팀리그가 매주 화요일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다음 화요일에 2주차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AMD 팀과 그리고 POS 팀의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1경기 장진남 선수와 박정길 선수의 경기가 사우론에서 펼쳐지고요. 2경기 빅터 구젠 선수와 박성규 선수의 경기가 블레이드 스톰. 그리고 3경기가 조정현 선수와 이우재 선수의 경기, 플레이스 힐 사막판. 그리고 4경기 기원 패트리 선수와 노진광 선수의 경기가 짐 레이너스 메모리 정글판. 그리고 다섯 번째 경기 베르트랑 선수와 문준희 선수의 경기가 사우론에서 펼쳐집니다. 저희
개몽사배 KPJ 팀리그는 모두 10개의 프로팀이 우리 팀이 가장 강하다라는 것을 놓고 이제 네. 격돌을 벌이게 되는데 네. 초반 경기가 말하자면 살아남기 위한 그 경기가 되겠죠? 그렇죠. 서바이벌 예. 리그죠? 예. 일단 5개 팀을 추리기 때문에 10개 팀 중에 살아남는 팀은 단 5개 팀입니다. 다음 주에도 예. AMD 팀과 POS 팀이 정말 사활을 건 예. 승부를 펼치게 되겠네요. 네. 지난주에는 지오팀이 완승을 했죠. 그렇죠. 코리아 팀을 예. 3-0으로 셧아웃 시키면서 예. 예, 먼저 진출을 했고요. 오전 3선승 경기이기 때문에 세 판만의 경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오후 7시부터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KPJ2 위너스 챔피언십처럼 공개방송으로 펼쳐지니까요. TV로 통해서 지켜보시든지 아니면은 직접 현장에 오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계속해서 두 번째 경기를 펼칠 선수는 박정석 선수. 아, 박정석 선수 벼랑 끝에 왔어요. 네. 예. 박정석 선수와 박신영 선수입니다. 박정석 선수 0승 2패. 사실상 이윤열 선수와 정반대 입장. 오늘 패한다면은 0승 3패로 탈락 확정이죠. 네, 그렇죠. 네. 조용호 선수에게 그 지난주에 그 4호런에서 또 패배를 예. 또 안타까운 패배를 또 했죠. 예. 예, 거기 이제 또 박신영이라는 그 아주 예, 신세대 저구의 그 선두 주자. 예, 네. 박신영 선수와 또 침레이너스 메모리 정글판에서 경기를 펼치게 됐네요. 박신영 선수는 현재 1승 0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정석 선수는 반드시 박신영 선수를 잡아서 좀 더 부활의 이제 그 의지를 불태워야 될 거고요. 두 선수가 맞붙을 저원장은 침레이너스 메모리 정글판이 되겠습니다. 그리 만나보시죠. 자, 짐 레이너스 메모리 정글판입니다. 박정석 선수의 이 짐 레이너스 메모리 정글판 참 여러 가지 무한종족 최강전에서 이것이 사막판일 때 뭐 건물을 몰래 숨겨짓는다거나 혹은 뭐 상대 지역으로 압박하는 어떤 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좋았습니다. 박정석 선수. 그래서 이번만큼은 박신호 상대가 박신영 선수라고 할지라도 조금 할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스타팅 포인트가 보여지고 있죠. 대칭형 맵이 아니기 때문에 뭐 8시 반, 뭐 12시 반, 뭐 이런 식으로 스타팅 포인트가 약간 조금씩 틀어져 있는 모습을 예, 보실 수가 있겠고 네. 확장마다 다 앞마당에는 게스 멀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게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본진 스타팅 지금 이것은 3시 지역 위쪽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게스 멀티 지역이고요. 자, 6시 지역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앞마당 지역에는 게스가 없고 나가는 길이 보여지고 있죠. 자, 이것은 6시와 3시 사이에 있는 확장 기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박정석 예. 선수는 이 맵에서 정말 대저그전, 베테랑전 엄청난 승률을 보여왔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박정석 선수는 조금은 마음 편하게 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승률이 오늘까지 발현이 될 것인지가 또 관건이 되겠죠. 예. 박정석 선수와의 경기가 바로 장진남 선수가 이제 경기가 있었는데 네. 1기 그 무한종족 최강전에서 지미네이너스 메모리 그때는 이제 사막판이죠. 네. 네. 예, 이때가 정말 예, 박정석 선수 환상적인 플레이였죠. 네. 저런 식의 건물 숨겨짓기. 이제는 네. 이제 본진에서 질럿들죠. 지미네이너스 메모리는 박정석의 메모리. 예, 정말 환상적인 컨트롤도 또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질럿 한기를 예. 먼저 보내서 럴커의 집중 공격을 맞는 그 맷집 역할을 해주는 질럿. 정말, 예. 그러면서 뒷지역으로 바로 덮치는 그 질럿과 악한 하이템플러의 그런 모습들은 정말 전율을 자아내게 했는데, 네. 예, 박정석 선수 오늘 경기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박정석 선수가 과연 부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부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탈락을 할 것인지, 박신영 선수가 무패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인지, 이번 경기로 결정됩니다. 시작합니다. 스포츠 서울과 K-TEC이 후원하는 KPJ2 위너스 챔피언십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정석 선수 진지합니다. 박정석 선수가 정말 최고의 프로토스로 언제나 정말 얘기되는 선수입니다만 최근 성적은 상당히 안 좋아요. 영웅포스라는 예. 닉네임에 맞지 않는 뭐 프로게이머라면 누구나 겪는 슬럼프를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 빨리 네.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신영 선수 지금 하얀 백지 위에 1승이라는 한획을 그었습니다. 과연 1패라는 5점을 남길 것인지. 박신영 선수 늘 프로토스전은 정말 극강인 저그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으면서도 박정석 선수에게 많이 지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네. 오늘 경기는 그동안의 어떤 설득전의 양상이 좀 되겠네요. 자, 오늘의 2차전 경기 지민라이언스 메모리에서 함께 지켜보시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공중사로 그다지 멀지 않네요. 먼저 박정석 선수의 진영이 보이고 있습니다. 12시에서 붉은색 프로토스로 경기를 진행을 하고요. 박신영 선수의 진영은 9시 흰색 저그가 되겠습니다. 자, 박신영 선수의 진영이 9시에 보이고 있고요. 박신영 선수의 모습 흰색 저그에 맞지 않는 검은색 옷을 네. 뭘 어울려도 참 잘 어울려요. 예. 예. 소니 블랙. 네. 잘 어울려요. 예. 네. 박정석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짐 레이너스 메모리가 박정석 선수의 연패의 사슬을 끊어줄 예. 그렇죠. 구원지가 되느냐? 이것은 뭐 경기 결과를 좀 지켜보고 난 뒤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스타팅 포인트 12시와 9시 결정됐습니다. 네. 자, 맵을 한번 보죠. 이게 지금 박정석 선수의 진영이고요. 예. 야, 여기가 지금 박신영 선수의 진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아까도 그 장진남 선수와의 경기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식의 몰래 숨겨지는 공간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이제 프로그가 정찰을 이런 식으로 쭉 가지 않습니까? 예. 예, 저그는 분명히 앞마당 해처리를 이곳에다 먼저 피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 앞마당 해처리를 해처리가 펴지는데 정찰을 일단 갔다가 바로 나와서 여기에서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로보틱스 올린 다음에 리버 생산해서 배터리 짓고 그다음에 여기서 압박하게 된다면은 박신영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할 수밖에는 없고 네. 그다음에 이게 참 거리가 러시 거리상으로 멀지 않기 때문에 박정석 선수는 예, 이 입구 그러니까 입구 쪽에 뭐 질럿을 일단은 한 두 기 정도만 홀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질럿들 꾸준히 생산한 다음에 뭐 컷헤어 생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게이트 짓고 그 다음에 예, 컷헤어로서 이 공중에 있는 오버로드 그 다음에 정찰하면서 이쪽 양쪽 두 군데 뭐 정찰하면서 예, 컷헤어로 상대에게 압박을 준 이후에 이 루트를 이용을 해서 발업 질럿 러쉬 뭐 이렇게 좀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의 스타팅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자, 박정석 선수의 프로브는 지금 현재 박신영 선수의 진영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박신영 선수는 안정적으로 언덕 위에 트윈의 처리를 하고 예. 두 번째 처리를 짓고 본진의 스포닝풀을 짓는 모습인데 참 이 짐레이너스 메모리라는 맵이 어느 정도 플레이해본 게임 대부분의 게이머들이 러시거리가 조금 있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유독 박정석 선수만큼은 기껏해야 헌터스 정도의 거리인 것 같다 그러면서 하드코어 질런 러시로 적을 제압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 일단 오늘은 원게이트에 가스를 먼저 짓는 모습이네요. 요즘 박정석 선수가 대저그전을 상대로 그 잘 보여주고 있죠. 박영욱 선수나 뭐 이런 뭐 다른 프로토스 유저도 마찬가지인데 아, 사이버네틱스 코어 지금 몰래 짓고 그다음에 스타게이트 몰래 올린 다음에 커세어 네. 커세어를 활용을 해서 오버로드 견제해주고 상대 체제를 보면서 질럿을 선택을 할 건지 혹은 템플러 기어를 선택을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그런 식의 어떤 경기 역시 박정석 선수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니만큼 조금 안정된 상태로 좀 무난한 경기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질럿이 나와서 예. 나왔다가 돌아가고 있죠. 네. 정글판으로 변했기 때문에 사실 입구 지키기도 사실 사막판일 때보다는 조금 나아진 게 사실이거든요. 좁아졌죠. 네. 자, 박신영 선수의 오버로드가 박정석 선수의 두 박대박 싸움입니다. 네. 자, 일단 도착을 했고요. 박정석 선수는 아직까지 뭐 스타게이트나 다른 움직임, 사이버네틱스 코어 이후에 스타게이트네요. 자, 옵저버가 그 근처까지 가고 있습니다. 입구에 질럿둘 홀드. 저글링 상당히 많이 왔어요. 네. 예, 그렇지만 지금 이 짐레이너스 메모리 정글판에서 입구는 예. 질럿 두 개와 뒤에 프로브 한 개 정도면 여덟 개 정도의 저글링은 막을 수가 있죠. 예. 시타데르가 아둔 올라가고 있는 박정석 선수, 박신영 선수를 제물로 삼아서 연패 사슬. 스피드업 됐어요. 그럴 수 있으신지요? 아, 히드라 리스크댄까지 올라가고 예. 있는. 아, 저글링 럴커인가요? 이거, 예, 레어 올리다 취소하고요. 저기다가 올리네요? 안 올리죠? 다른 지역에다가 안 올리죠? 아, 올린 게 아니었죠? 예, 예, 예. 해처리를 하나 더 피러 가는 것 같은. 그렇죠. 예, 모습인데요. 자, 레어를 가다 말고 취소. 앞마당 쪽에, 예, 맞네요. 앞마당 쪽에 해처리를 켭니다. 박신영 선수. 자, 커세어가 나오면서 오버로드 하나 잡힙니다.
아, 이제 움직임을 좀 눈여겨봐야 될 텐데 저 커세어를 통해서 얼마만큼 정체를 훤히 좀 해내느냐. 예, 그러면서 오버로드 사냥, 오버로드는 어느 정도 견제를 해주느냐. 예, 그것이 관건인데 일단 박신영 선수는 매끄럽게 대응을 잘했어요. 예. 그렇지만 일단 그 상대가 커세어 체제라면, 원게이트 빠른 테크 체제라면 일단은 레어까지는 올린 다음에 대응하는 편이 조금 적의 입장에서 편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박신영 선수는 레어를 굳이 취소하고 암만한 머티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이것은 일단은 물량을 확보한 다음 상대방의 그 이제 곧 발업질러 러쉬가 들어올 것이라는 거 어느 정도 지금 박신영 선수도 예상을 하고 그것을 물량으로 커버한 다음 이후 천천히 제압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커세어 둘입니다. 이거 커세어 두 개면 오버로드 저 둘 다 셋까지 잡힐 수도 있는데요. 얘기가 다르죠. 지금 예. 네, 히드라리스크도 한 개 정도만 있는데. 자, 히드라리스크 공격을 무시하고 오버로드 둘까지 잡아냅니다. 야, 이거 빨간색이죠, 인구수. 셋까지 잡아낼 수 있겠는데요. 예. 생산 중단되어 있다, 박신영 선수. 피해가면서 오버로드 다 잡아, 셋이나 잡아냅니다. 지금 도합 네. 4시 잡혔어요. 그렇죠. 앞으로 있을 발업된 질럿, 예, 발업된 질럿 러쉬를 생각을 한다면 저건 엄청난 지금 타격이죠. 오버로드 또 하나 잡힐 수도 있겠어요. 또 하나 잡히죠? 야. 오버로드 5! 이거는 생산의 완전한 차질이죠. 예, 저글링 4기가 지금 살짝 빈털이로 들어갔습니다만 큰 효과는 보기 힘든 상황이고요. 이거는 프로그로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고. 와, 지금 드론 다 나와있죠. 자, 발업질럿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없어요. 예, 그렇지만 저글링과 히드라리스크들이 스피드업이 되어 있는 상황. 지금 아슬아슬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커세어가 지속적으로 오버로드를 잡아주고 있다는 예. 거죠. 이거는, 예, 분명히 타격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앞마당을 만약에 지킨다고 하더라도, 오버로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닫혀있는 상태에다가 질럿들 꾸준하게 추가가 되고 있거든요. 힐스 오버로드가 6, 7 정도 잡힌 것 같아요. 추후 명력이, 예. 예. 추후 명력이 지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예, 김동준에서 말대로 결론적으로 못 막은 겁니다. 자, 박정석 선수, 연패의 사슬을, 박신영 선수를 채우 삼아서 끊는 건가요? 박신영 선수 대 프로토스전 극강이라는 박신영 선수를 상대로 이런 식의 플레이를 보여준다는 것은 박정석 선수가 이 집네어스 메모리 정글판에서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자, 킬수가 하나는 5고 하나는 4예요. 모두 9개 오버로드 잡았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당분간은 모두 오버로드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아마도 해처리까지 테크도 느린 깨집니다. 테크도 느린데다가 지금 예, 방어 유닛이 없고 방어 건물이 없습니다. 그럼 이대로 경기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보세요, 오버로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키고 있는 것은 히드라리스크 하나. 나온 오버로드 또 잡히죠. 작은 차이가 정말 승패를 가르죠. 경기 운영 어렵다. 박수영 선수 지지 선언. 박정석 선수 연패 늪에서 벗어납니다. 박신영 선수 1승 1패 기록, 박정석 선수 1승 2패 기록하는 상태. 이거 완전히 커세어가 박정석 선수의 연패의 네. 사슬을 끊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럴 수도,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고요. 일단은 이 집네이너스 메모리라는 데에서 박정석 선수의 자신감이 그냥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체제를, 똑같은 체제를 사실상 뭐 사우론이나 다른 맵에서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 맵에서 지금 보여준 플레이만큼 자신감이 넘쳐나는 플레이를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박신영 선수는 그 상대,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굉장히 초반부터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선수다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예. 김현신 선수 상대로는 치즈러쉬를 당했고요. 예, 처음에는 이제는 박정석 선수를 상대로 커세어에 이은 발업된 그 질럿 러쉬를 결국은 막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를 패배하게 됐네요. 예, 일단 박정석 선수와 박신영 선수의 경기 정말 심리전이 상당히 치열했네요. 대부분 커세어를 딱 한 기만 생산하는 거지. 예. 정상적, 어떤 정석적인 플레이였거든요. 그 커세어를 한 기만 띄고 상대방의 체제를 정찰하면서
근처에 떠있는 오버로드 잡아주고 3게이트 발 업질로 넣지. 그런데 컷헤어가 한 기가 더 왔지 않습니까? 박신영 선수는 히드라 리스크 한 기만 생산해놓고 오버로드를 좀 여유분을 생산을 하든지 아니면 드론을 찍었을 타이밍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타이밍에 컷헤어 두 기가 덮쳤을 때 예, 오버로드 3개가 모두 잡혔을 때 정말 박신영 선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헉이었죠. 그렇죠. 예, 그 이후부터는 박정석 선수가 정말 심리전에서 어느 정도 이긴 만큼 자연스럽게 가져왔던 승기를 확실하게 굳히는 모습이었고요. 예. 예. 자, 역시 박정석스 메모리. 네, 재미있는 예. 메모리는 박정석스 메모리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이 경기까지 지켜보셨고요. 잠시 후에 홍진호 선수와 임석주 선수의 경기, 임요환 선수와 김현진 선수의 경기가 2부에서 계속